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뚝구독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그냥 일단 카메라 어플 켜고 그냥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되게 오랜만인데 근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라섹 수술이랑 이 수술을 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4월 초? 지금 4월 초인가? 그러네. 지금 4월 초네. 원래 이 시간대 되게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어느 정도 하고 이 시간대에 그 어떤 되게 큰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유튜브랑 뭐저 실제로 하는 거랑 해가지고. 근데 그게 미뤄졌어. 왜냐면 수술 날짜가 계속 미뤄졌어. 원래 3월 초쯤 라섹 수술을 하고 다음 아니구나. 2월 후반에 라섹 수술을 하고 3월 초에 그거 이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라섹 수술을 하고 잘 회복하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뒤쯤인가 각막이 다시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어. 보호렌즈 끼고 막 회복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치과 수술이 한번 미뤄지고 한 번이 아니지 두번 미뤄졌다. 회복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했는데 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왔네. 그래가지고 저까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 하느라고 또 미뤄졌어.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수술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 붓기가 많이 부었어. 그래서 원래 좀 회복하면 그때 찍고 싶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오늘. 너무 심심했어. 그리고 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내일 뭐 할까 이렇게 올렸었는데 유튜브 영상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생각나서 찍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안 좋긴 한데 잇몸 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뼈를 자르고 막 꾸매는 수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실밥 안에 있고 불편해요, 되게. 먹는 것도 지금 햄버거도 못 먹고 저 피부가 요새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좋아졌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니까 조금 좋아졌는데 여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여드름이 날라고 그러더라고. 되게 주제없는 영상이겠다 오늘. 근황 저 쇼핑몰 시작했거든요. 격리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쇼핑몰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인가? 오늘 오픈할 것 같은데? 오늘 오픈합니다. 이거 오늘 찍고 오늘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오늘 오픈해요. 되게 물건 고르는 것부터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편집한 거 사이트 디자인도 구성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구경하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네. 이쪽으로 카메라가 아이패드가 여기 있어서 그렇구나. 원래 맥북으로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정면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쪽에서 보세요.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저 지금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놀 사람이 없네. 심심해 죽겠어. 오늘도 이거 촬영 다 하고 밥버거를 사 먹을 예정입니다. 밥버거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보니까 원래 가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저기 아이파크 쪽에 생겨가지고
밥버거 먹으러 갈 거고. 아, 맞아. 그 얘기도 해야지. 쉬는 동안, 아니, 근데 사실 쉬는 것도 아니었다. 라섹하고 계속 눈 감고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2, 3주 동안 진짜 휴대폰도 안 보고. 벚꽃이 폈어. 여러분, 벚꽃이 폈어요. 쉬는 동안 스크립트도 많이 짜놨거든요. 유튜브 영상. 마이크 산거 아까워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한 목소리가 들어가는 영상 몇개 만들려고 스크립트도 짜놨는데, 그것도 이제 슬슬 촬영할 거고, 유튜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백신 맞으러 가야 되나? 내일 백신 맞는 날이었네. 구피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백신 맞는 날인가 봐요, 내일. 이제도 할 말이 없네. 정신없는 근황 토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제 영상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안녕.